네, 2024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화제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서 대북전단을 뿌렸다. 뿌렸다는 얘기는 없죠. 대북전단을 싣고 왔다. 이런 북한 측 발표입니다. 이게 뭘까?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설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입니다. 민간기관에 했을 수가 있다. 왜? 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자 중에는 북한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있죠. 지금 북한이 20몇 차례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물풍선을 뿌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순수 민간 차원에서 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제 궁금한 게 평양까지 날아가려면 한 200km 정도 날아가는 무인기가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국내에서 그 정도 무인기는 아주 쉽게 구한다. 3천만 원, 아주 좋으면 5천만 원. 그리고 중국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 북쪽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에 침투시켜서 찍어온 사례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찍어서 촬영하는 것은 아주 쉽고 그런 무인기를 구입하는 것도 매우 쉽다. 하다못해 농업용 무인기도 있고 무인기는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러한 돈을 누가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민간에서 될 수 있다. 이 돈 문제는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도 문재인 정권 이런 자들이 들어서 갖고 이념 싸움을 벌여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줬었는데 그게 이재용 씨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구속되고 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게 거의 끊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계에서 이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기독교가 세죠. 그래서 그런 데에서 돈을 지원하면은 북한 선교라든지 북한 인민의 해방을 원하는 종교단체에서는 무인기를 구입해서 대북 삐라를 만들어서 뿌려볼 수가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군이나 경찰은 모르느냐? 최전방 지역과도 농업지대가 있고 지금은 또 한참 수확기죠. 우린 대한민국은 자유로우니까. 띄우는 것까지는 모르는데 만약 그게 이북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우리 군부는 다 안다. 근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합참의 민사심리전 참모부의 심리전단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하면은 국가가 움직이니까 잘합니다. 그거는 국가정보원이 비용을 대고 심리전단에서 만들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만들죠. 그리고 좋은 걸 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지도세도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북에서 우리가 보낸 무인기가 맞다면 어쨌든 촬영을 했고 거기에 삐라가 담겨 있었다는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렇게 찍히지 않게 한다. 지도세도 모르게 쫙쫙 뿌리고 북한에 삐라가 쏟아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들키는 짓은 안 한다. 그런 설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뿌릴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기관은 충분히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있는데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했으면 훨씬 잘한다. 네,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쭉 보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자작극이다. 왜 자작극이냐? 뭐 그 양반들은 전문가라 그래도 무인기 전문가가 있고 이제 대북 심리전 전문가가 있는데 무인기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북한에서 공개한 전단을 딱 보더니 아 이건 이북이 만든 거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민간단체에서 대북 비라를 뿌리게 되면 북한 민주화운동에 주력하다 보니까 정보를 많이 주기 위해서 빼곡히 많은 글자를 쓴다. 특징이. 그래서 누구누구는 어쨌다, 정은이는 어쨌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 정보기관에서 움직였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광고회사들 많죠. 그들이 광고를 만들 때 보게 되면은 아주 광고를 잘 만들죠. 패션 광고도 좋고 뭐. 그래서 이렇게 척 보면 척 알 수 있도록 아주 멋있게 만드는데 그런 실력도 아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있으면은 저렇게 북한에 잡히도록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북한에서 걔네들이 이제 색을 쓰게 되면 컬러로 만들면 되게 까만색, 노란색, 알록달록하게 그런 느낌을 하는데 우리 정보기관이 하게 되면 훨씬 더 K컬처가 들어와서 멋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양반은 북한이 자작극으로 본다. 왜 자작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걔네도 지금 필요한 거죠. 지금 오물풍선을 스물 몇 차를 보냈고 지금 제 스스로가 지금 이거를 요격하든지 뭐하든지 그물을 던져 잡든지 뭐 하라고 계속 처음부터 요구했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뭐가 실려올지 모르고 또 북한도 이제 앞으로 오물풍선을 띄우면서 공격의 수위를 놓치려면은 자기네가 당했다는 게 있어야 여기다 화학물질도 집어넣고 모두 집어넣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더라고요. 뭐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제한된 정보, 이북이 발표한 정보 가지고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사실이라면 3일 동안이나 자기 뚫렸다고 하는데 북한의 방공망도 촘촘합니다. 우리 방공망도 굉장히 촘촘하지만 휴전선부터 거의 한 180km로 올라가는 동안 북쪽으로 가는 동안 북한 방공망들이 못 잡았다. 근데 평양 상공에서는 사진을 찍었다. 무인기는 그렇게 높이 뜨는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 이해가 안 된다.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전부터 경고가 울려야 되고 사진을 찍을 정도면은 북한에서도 난리가 났고 또 필요하면 걔네들이 쏠 수도 있었을 텐데 안쏜 걸로 보게 되면 이건 자작극 같다. 뭔가 꾸미기 위한 거다. 네, 그런 해석입니다. 그럼 뭘할수 있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물풍선에다가 화학물질을 넣거나 더 독한 걸 넣어서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으니 당해봐라 라는 빌미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 남북 간에는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보게 되면 처음엔 말부터 거칠어집니다. 그다음에 뭘 때린다, 때린다. 지금 서로가 때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도 오로지 목표는 김정은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번에 세게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가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하다 보면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긴장이 올라갑니다. 북한 처지에서는 이명박 보수 정권을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바보를 만들었고 박근혜 정권은 목함질의 사건을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집요한 대남 공작에 의해서 탄핵을 시키는 보수파 바보를 만들었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지금 총선에서 져가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 등으로 굉장히 인기가 없을 때 아주 좋은 기회죠. 이때 뭔가를 엮어서 한바탕 바보를 만들어서 계속 보수파를 코너로 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고 김정은이는 그걸 증명을 해내야만 리더십이 유지가 될 겁니다. 어떻게 도발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를 몇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한 오물풍선을 잡아라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는 전 국민 25만 원씩 주자. 그럼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13조 원을 북한 오물풍선 잡는 데 투입해도 돼요. 25만 원씩 줘봐야 대한민국 경제에 크게 좋아질 것도 없으니까 13조도 필요 없어. 1조, 1조도 필요 없어. 천억, 천억도 필요 없어. 백억, 백억도 필요 없어. 10억, 10억만 생각해 보자. 1억만 걸어도 전 국민 공모대 북한 오물풍선 잡는 방법을 최우상한테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걸고 하면요. 별의별 아이디어 다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무인기가 워낙 많잖아요. 애들도 취미로 하고. 그 전방, 다 부대들이 무인기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무인기 잘하는 또 민간인 해커라 그럴까? 개념상 그런 친구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북한에서 준비하는 건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띄웠을 때 우리 무인기 띄워가지고 그 위에서 그물을 띄워가지고 떨어뜨려서 이북 땅이나 DMZ에 떨어뜨리게 하자.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다른 분 아이디어를 빌려서 설명드린 거고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지금 우리가 레이저는 준비 안된것 같아요. 총을 쏘게 되면 이북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되고 우리가 동쪽으로 쏘거나 서쪽으로 쏘게 되면 아군끼리 맞을까 봐 문제가 되니까 그 비비탄 아시죠? 대모대 잡을 때 실탄은 아닌데 탁 쏘면 아파 그런 비비탄 애들 장난감 총 비비 총을 가지고 무인기에 장착해서 띄워가지고 하늘에서 떠오르는 걸다 쏴버려라. 그럼 이제 북한도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거기에 화학물질을 넣을 수도 있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근데 그게 서울에 들어와서 또는 대한민국 땅에서 터지면 더큰 문제니까
그런 식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부는 무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물 이야기, 비비탄 이야기, 또 1억 원 정도 걸어놓고 공모를 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주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더 애국심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게 만약 자작극이 맞다면은 이걸 핑계로 해서 긴장을 올려갖고 더큰 공격을 할 빌미를 잡겠죠. 한국 군부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우선 그 시작이 오물풍선일 테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뭐 우리도 필요하면은 첫방에 김정은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빗맞추더라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군에서 타우루스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타우루스는 제 기억이 맞다면 독일제 겁니다. 비행기에서 쏘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입니다. 한 400km 날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한 서울 상공쯤에 떠가지고 전투기가 날아가면서 탁 쏴주면은 지상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서 김정은을 잡는 거죠. 그 타우루스 미사일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달라고 지금 서방 국가에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제가 기사 쓴게한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도입했다고. 그거보다 더 좋은 쎄즘을 갖고 오니 뭐 미국제 뭘 갖고 오니 뭐그 후에 이제 한참 얘기 나왔던 건데 타우루스를 쏘는 건더 좋은 미사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딱 쏴서 직도라고 하는 서해에 있는 무인도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맞췄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알섬을 맞추죠. 함경남도 있는 그런 섬. 우리가 그걸 맞춘 게딱 보도가 되면 이북에서도 아, 이 자식들이 우리 진짜로 쏘려고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트 되는 건데 지금 남북 관계는 분명히 긴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하면 윤석열 정부는 통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기회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저걸 자작극으로 했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요. 그건 뭐 우리가 설명한다 그래서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겠지만 북한의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저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더 우리나라에서 민간단체들이 이제 막 띄우기 시작할 수도 있지. 그 와중에 우리 심리전단에서 더 정교한 걸 뿌릴 수도 있고, 그 삐라이 전쟁으로 가면서 북한은 점점 더 오물풍선이 많이 날라오고, 거기서 뭐가 섞여있을지 모르다가 이제 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이건 싫다 좋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윤석열도 김정은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은 윤 대통령은 박근혜 탄핵되듯이 탄핵될 거고, 김정은이도 지금 북한이 제대 군인들을 러시아로 보내갖고 이제 공병 사업,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몇 사람이 죽었죠. 그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군사 개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주장해 전투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서 K 방산의 성능도 보여주고 또 북한하고의 계속 경쟁도 하고 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고 보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오느냐? 그 반대일 겁니다. 북한의 노림수 중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민간단체에서 북한에 전단을 뿌린 데가 있을 겁니다. 북한이 자기네 오물풍선에 무기 내지는 화학물질을 넣어서 살포를 하려는 명분 획득과 함께 또 그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전단 뿌리는 그런 단체들을 막아서는 조직들, 좌파들이 준동할 겁니다. 또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합세해서 북한 민주화를 위해 뛰는 사람들을 북한 전단 뿌리려고 하면 방해하는 공작을 하게 되죠. 그것도 북한이 이번에 자작극을 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자작극을 했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를 박살내려고 한다. 준비해라. 김영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안보실장, 조태용 국정원장. 기회가 왔을 때 첫발에 김정은을 제거해라. 네, 부탁드린 바입니다. 감사합니다.